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GF와 SK인크린의 개막전입니다. 자,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줄기인데요.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고.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네. 서로 한 수 한 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서로 걸려있는 돌들이 많아요. 그렇죠. 지금 이창석 선수가 여기 한 칸을 뛰면서 이 돌을 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영우 선수가 그냥 네. 이 돌을 뭐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. 반격을 했어요. 반격을 해서 지금은 백이 이 돌을 버리고 두텁게 처리하는 여기를 잇고 잡고 상변 쪽 원래는 이곳이 느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. 백의 돌이 잡히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여기까지 늘고 버티고 싶습니다. 백 입장에서는. 그런데 설마 잡힐까 싶기도 해요. 그렇죠. 아직 조금 뭐 흙의 돌들이 워낙 두텁긴 해도 맞습니다. 공간 자체가 제법 남아있기 때문에 네. 백 입장에서 이게 설마 잡히겠어? 라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. 숨도 안 쉬네요, 그냥. 이제 좀 국면이 단순해진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그래도 흙이 네. 그러니까 집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찌저찌했던 여기 돌을 잡았잖아요. 잡으면서 거의 10집 가까이 집이 네.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그냥 단순하게 집만 계산한다면은 네. 백이 앞서는 것은 맞아요. 맞지만 흙 입장에서 집으로 가도 따라가는 네. 게 이제 조금만 이득 봐도 된다. 그 차이가 좀 좁혀들었거든요. 그럼 살기만 해서 되는 바둑은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좀 잘 모양을 갖춰야겠군요. 지금 우아기 쪽 젖힌 것은 시간 연장체 겸 경우에 따라서는 네. 뭐 2단 젖힌다든지 해서 잡아가는 팩감도 많고 좌하기 쪽 팩감도 많고 하니까 좀 그런 수도 좀 생각을 해보겠다 네. 그런 것 같고요. 당장은 안 할 겁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